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증시 입성 첫날 기대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앞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따상을 가볍게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이 빅히트 엔터의 고평가 논란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자세한 마감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네, 오늘 코스피에 입성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시초가보다 4.44% 내린 25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히트는 공모가의 두 배인 27만 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35만 1천 원으로 직행하며 따상에 성공했지만 이후 가파르게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공모주를 배정받은 외국인이 593억 원, 기관이 82억 원을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개인은 2,43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빅히트 거래 대금은 2조 원에 육박해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 1위를 기록했는데요. 상한가에서 63만 주가 거래된 만큼 매수자들의 불안도 커진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빅히트의 고평가 우려와 엔터주에 대한 한계 등이 하락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따상일 때 빅히트의 시가총액은 11조 8,800억 원으로 YG와 SM, JYP 등 국내 엔터 3사의 시총을 전부 합친 것보다 4배 많습니다. 김현웅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첫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전체의 28% 수준으로 올해 상장한 다른 대어보다 많았다며 시가총액 기준 10조 원을 넘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0.81% 내린 2,361.21에 코스닥은 1.98% 하락한 844.44에 장을 마쳤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추가 부양 협상을 타결하기 힘들다고 인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인데요.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 전략팀장은 그동안 주식시장 상승을 지탱했던 기대 변수들이 이미 현실화되거나 약화됐다며 국내 증시를 비롯해 전 세계 주식시장의 매물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